두 개 질문 더 하기로 했는데. 누구야, 어디 갔어? 안 왔어? 14번 할 차례지? 거의 끝나가는데. 다이닝 필로소퍼 내가 안 해줘도 되는데, 다이닝 필로소퍼의 핵심이 뭐니? 이 그림 돌려봤어? 네. 응?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서 사람이 어떻게 그리나? 이렇게 다섯 명이 있어. 그게?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명이 있는데, 이 얘들이 젓가락도 다섯 개밖에 없지? 그래서, 락을 해야 될 대상이 뭐니? 아, 싫으나? 뭐 해? 공부해? 공부해? 그래서 락을 해야 될 대상이 뭐니? 밥을 먹기 위해서 젓가락을 양쪽에 잡아야 된다는 게, 여기에 접시가 있어서, 어? 접시가 있는데 접시는 중요하지 않아. 자기 거니까. 그치? 근데 이 아저씨가 밥을 먹기 위해서는 젓가락을 양쪽을 잡아야지 돼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핑을 하고 그 다음에 씽킹을 하고 이렇게 얘가 평생 먹고 생각하고 먹고 생각하고를 반복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락의 대상이 뭐니? 양쪽에 젓가락이야, 그지? 젓가락인데, 핵심이, 저기에서 생기는 문제가 뭐야? 응? 첫 번째. 저기, 불 좀 꺼줄래? ROTC. 불 끄는 애들이 안 왔잖아. 얘들 왜 안 와? 여기 보면, 이팅을 하기 위해서, 그지? 이팅이, 보통은, 이팅이 크리티컬 섹션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이팅을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 전제 조건이, 이제, 이게 왼쪽 젓가락, 이게 오른쪽 젓가락이야. 그지? 이게 아이가 왼쪽 젓가락. 내가 아이야. 내가 아이인데, 넘버링을 굳이 하자면,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사람인데 젓가락도 5번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넘버링을 해놓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아이가 내가 1번이면 내 젓가락 1번 젓가락과 2번 젓가락을 잡아야 돼. 그지? 그래서 이게 모드 5를 했냐면 이게 뱅뱅 돌아가니까. 그래서 1번과 2번 젓가락을 쥐기만 하면 내가 이팅을 하고 이팅이 끝나면은 젓가락 두 개를 풀어줘야지 내 옆에 사람이 양쪽 사람이 또 먹고 살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뱅뱅 돌리는데 이렇게 했을 적에 이팅을 할 수 있지. 이팅을 하고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니? 왜 스타베이션이야? 뭐라고? 포크 아이에서 어떻게? 거기서 이제 전부 다 아닌 것 같아. 공부 안 해요 이 아저씨들이. 지금 한 놈도 공부 안 해. 내 그 애니메이션 돌려보라는 거 돌려봤어? 안 돌려봤지? 안 가르치죠? 야, 너들이 공부를 해야지 내가 공부를 가르쳐주지. 공부 안 하는 놈을 왜 가르쳐주냐? 나도 공부 안 가르쳐. 지나가자. 시험 문제로 대신. 너들이 공부 안 하는 거야.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얘가 어떻게 돌려. 뭐야, 왜.
공부해. 응? 네. 네. 오늘 16까지 가면 끝나면 되는데, 그, 다이닝 필로소퍼, 그러니까 지금 뮤추얼리 익스클루전, 싱크에 대한 이슈를 얘기를 하는데, 다이닝 필로소퍼 이것도 동기의 문제야. 그지? 크리티컬 섹션의 문제고, 젓가락을 내가 잡아야 되니까, 젓가락을 못 잡으면 굶어 죽거든. 근데 굶어 죽지 않고 무한히 반복해서 이 필로소퍼들이, 철학자들이 밥을 먹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의 할 일이야. 근데 그 다이닝 필로소퍼보다 더 일반적인 문제가 이게 리더 라이터 프로블럼인데, 데이터베이스나 모든 그 이 컨커런트 프로세싱이나 멀티태스킹 하는 이 문제에서 아주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야. 예를 들어서 여기 책에 지금 예제를 들어 놓은 게 뭐니? 예습한 사람. 응? 손 들고 얘기해 봐. 책 안 읽고 오냐? 여기 책에 예제를 들어 둔 게, 비행기 표야. 봐봐. 첫째 줄도 안 읽고 오는 거야, 이놈들이. Models, access to a database, such as an airline reservation system. 이렇게 해놨잖아. 비행기 표를 예약하는 시스템인데, 비행기를 타는데, 여기 이 교실이 그냥 비행기라고 생각해봐. 아, 큰 비행기가 딱 이렇게 생겼으니까. 내가 비행기표를 사는데 어떤 자리에 비행기표가 남아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잖아. 그러면은 비행기표를 사는 과정이 우선 그 내가 원하는 자리에 비행기 자리가 비었는지 확인을 하는 게 리더 문제지. 남이 내 자리를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본다는 게 리더 문제거든. 그 다음에 남이 아직 안 팔렸으면,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안 팔렸으면 그 자리를 내가 확보하는 게 그 찜을 하는 과정이 라이터 문제라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에어라인 리저베이션 시스템에 이게 멀티플 이거를 평생 잊어버리지 마라. 멀티플 리드 싱글 라이트라고 그래. 이 문제를 변수 하나를 어떤 자리에 대해서 비행기 의자, 비행기 회사는 비행기 의자 팔아서 운영하는 회사다, 그지? 그래서 비행기 자리를 파는데 버스 자리도 마찬가지야. 그 자리를 팔기 위해서는 누가 사갔는지 안 사갔는지 일단 읽어봐야 돼. 그래서 읽는 것은 동시에 여러 명이 읽어도 돼. 읽는다고 해서 그 값이 바뀌진 않으니까. 그치? 근데 오직 그 비행기 자리가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는, 문제가 되는 것이 라이트라고. 안 팔렸으면 내가 누군가 제일 먼저 와서 그 자리를 사간다는 것이 라이트를 하고 사가는 거지. 그래서 라이트는 꼭 오직 한 사람만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멀티플 리더, 이게, 요게 빠졌다, 그지? 싱글 라이터. 한 사람만 쓰고 여러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이 문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전산에 이 문제가 OS 다루듯이 굉장히 많이 나와. 굉장히.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나 일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뭐, 모르지. 입사시험 같은 데도 나올지 그만큼 인기 있는 문제다는 얘기야. 그래서 multiple readers want to read the database. 데이터베이스를 읽고자 읽을 때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읽을 수 있고, 그래서 access schedule, flight availability.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일정표 있잖아. 일정표 관리할 때도 어떤 일정을 시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2시에 내가 나랑 상담하고 싶을 때
내 일정표를 보면 미리 내 2시부터 3시 시간을 어느 학생이 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내가 일정표를 봐야 되잖아. 그게 액세스 스케줄이야. 그 다음에 비행기 자리 좌석 어벨러블 좌석이 어벨러블 한지 안 한지도 똑같은 문제지. 그래서 읽어보고 거기 없으면 내가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고, multiple writers want to write the database. 여러 사람이 한 좌석에 대해서 액세스하고 싶을 때 또 스케줄 앱 업데이트 할 때 이게 똑같은 문제라고. 그래서 it is acceptable to have multiple readers at the same time. 동시에 여러 사람이 읽는 건 오케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지? But while a writer is writing to the database, 한 라이터가 이제 찜을 확보하고 싶을 때, 돈 내고 그 자리를 내 거다라고 확보하고 싶을 때, 라이터는 writing to the database에 writing을 해야 되는데, no one else, 그 누구도 못한다는 소리야. Can access the database. 내가 write 할 때는 어떤 누구도 그 동시에 write를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지. 마치 이전에 우리 은행에 돈 넣을 때랑 똑같아. 돈이 지금 얼마가 있는지도 얼마가 있는지 리드 할 때는 멀티플 리드 오케이. 문제 없어요. 그지? 근데 오직 라이트 할 때는 한 사람만 라이트를 해야 된다고 했고, 그 라이트 과정이 어타믹 액션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었다. 그지? 그래서 뱅킹 어카운트 처리하는 거나 비행기 의자 파는 거나 뭐 스케줄을 바꾸는 거나 이게 전부 다 멀티플 리드 싱글 라이트의 문제라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처리를 하는데 이게 저 멀티 스레드로 돌아가잖아. 그렇지? 멀티 스레드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스레드 처리를 어떻게 동기를 서로 맞춰야지 그 스케줄이 깨지지 않고 비행기 좌석 문제가 해결이 적절히 되냐, 이런 문제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법이 나온다. 이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문제였고, 해법문이 두 가지, 저 책에서 두 가지 해법을 제시해. 첫째는 read 하는데 우선순위를 주겠다는 방법. 두 번째는 write 하는 write한테 우선순위를 주겠다는 방법이야. read한테 우선순위 주는 건 뭐니? read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그랬지. 근데 왜 read한테 지금 문제가 되는 이슈가 뭐야? 응? 그래, write 하는 중간 값을 read 할까봐. write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read를 하거나, write가 시작되기 전에 read 하는 건 오케이. 근데 i는 i 플러스 1 할 때 중간 값이 생긴다고 그랬지, 지난 시간에. 네네. 왜 중간 값이 생기니? 그게 i는 i 플러스 1이 클럭 하나에 처리되는 게 아니라 클럭이 6개의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치? 6분의 1의 확률로 그냥 클럭이 중간에 타이머 인터럽트가 튀면 컨텍스 스위칭이 이루어지고, 그 컨텍스 스위칭이 이루어지는 사이에 값이 중간값이 읽힐까봐, 1도 아니고 0도 아닌 중간 어중간한 값이 읽히면 읽기에 따라서 중간 숫자가 뭐 0.5 이런 숫자는 없으니까, 그냥 비행기 좌석에 0.5 자리라는 게 있니? 없지? 있던 그 자리가 비었던 누가 가져갔던 둘 중에 하나잖아. 근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누군가 라이트 할 때 리드를 할까봐 문제가 된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리더가 읽는 사람한테 우선순위가 줄 때는 누구도 라이트 하고 있지 않을 때 그냥 누구든지 리드를 할 때는 라이트가 멈춰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리드가 아무도 안 할 때 누군가 와서 라이트를 해라. 이게 리더한테 우선순위를 주는 방법이야. 반대로 라이트한테 우선순위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라이트를 하고 있으면 아무도 리더를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얘기야. 라이트가 끝날 때까지. 그래야지 안전하게 이 숫자 처리가 될 것이다. 공유 변수 처리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지. 됐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세마포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세마포가 두 개가 있어. 뮤추얼 익스클루전이 초기 값을 주머니 속에 뮤텍스란 주머니 속에 돌을 하나 집어넣었고, 라이트란 주머니 속에 또 돌을 하나 집어넣었어. 그래서
리더란 그냥 리더 읽는 사람의 숫자는 초기에 0으로 놔뒀다고. 그래서 리드는 이렇게 하고 라이트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라이트는 데이터베이스에 라이트 할 때 데이터베이스가 크리티컬 섹션이니까 P세마포하고 라이트 한 다음에 V세마포로 풀면 돼. 그치? 리드는 어디가 이게 리드 데이터베이스가 크리티컬 섹션인데 문제가 뭐니? 누군가가 라이트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라이트를 하고 있으면 자기가 리드를 하지 말고 기다리란 뜻이야. 그래서 이 보면 뮤추얼리 익스클루전 부분이 여기에 리드를 하겠다, 뭐 리드를 지금 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뭐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이 부분이 크리티컬 섹션이어서 뮤텍스 뮤추얼 익스클루전이란 걸로 이렇게 비세마포 비세마포 처리했고, 얘도 마찬가지야. 예전에 리더란 변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비세마포 비세마포를 뮤텍스 갖고서 처리했는데, 이거는 상호 베타적인 관계, 뮤텍스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얘와의 저 동기 문제는 봐. 여기에 write란 게 p 세마포 v 세마포로 이렇게 있지. 여기에 p write 있고 요 v write 있어서 이만큼이 뮤텍스 이제 저 동기 맞추니? p v write에 대해서 p v 여기 두 개가 있고 p v 두 개가 있다. 그지? 총 네 개가 있는데 쟤들은 하는 역할이 뭐니? 조금 의미가 다르지? 뮤텍스가 처리되는 거랑 조금 의미가 다르게 쓰였어.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그냥 해버리면 이해가 돼요. 라이트니까. 근데 얘는 뭐냐 이거야. 이게 V가 어디 갔어? P 라이트가 이렇게 나오고 V 라이트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만큼이 라이트하는 처리 과정이냐 이런 얘기야. 아닌 것 같지? 이게 뭔가 아구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 짝이 안 맞는 것 같지 않아? 응?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그 세마포가 갖는 의미가 두 개여서 그래. 하나가 뮤추얼 익스클루전 문제였고 또 다른 세마포가 갖는 의미가 싱크니제이션이었거든. 동기 문제였잖아. 그래서 동기 문제가 쉽게 얘기해서 장단 맞추는 쿵짝쿵짝 하는 그거라고 그랬지. 그래서 얘가 리더와 라이터가 쿵짝쿵짝하게 뭔가 장단을 맞추기 위해서 얘가 P write를 하면 뭐가 이렇게 서로 이 리드와 라이트가 장단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 저 라이트가 있다는 얘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어쨌든 이 세마포를 갖고서 이렇게 했더니 PV가 벌써 여러 번 나와서 저게 짝을 맞추기 쉽지 않아. 내가 여러 번 반복하지만, 그지? 세마포 심플하고 좋아. 심플하고 좋은데 저게 지난번에 그 아니스트 미스테이크도 있고 또 뭐 이런 미스테이크들이 자주 나온다는 게 세마포의 문제였지. 지금 저 예제 봐도 야 이게 무엇이 짝이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복잡해 여러 군데 써놓으면. 그래서 우리가 새로 만든 게 뭐니, 락 앤 컨디셔널 베어리블이라는 게 있었잖아. 그래서 락 앤 컨디셔널 베어리블을 어디야, 이 세마포를 써서 하면 이렇고 이 뒤쪽에 나오는데 그냥 후딱 이게 락 앤 컨디셔널 베어리블인데 얘는 기억나? 락 앤 컨디셔널 베어리블은 왜 만들었어? 세마포가 갖는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새로 만드는 건데 어떤 문제였어? 방금 얘기했듯이 세마포가 이게 짝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미스테이크가 자꾸 생긴다. 그것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게 락 앤 컨디셔널 베어리블인데, 락은 뭐니? 응? 뮤추얼 익스클루전 처리하는 놈. 그 다음에 컨디셔널 베어리블은 싱크 맞추는 역할. 그래서 그 두 개를 아예 분리를 했다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듯이 뮤텍스가 acquire mutex가 이게 락 거는 거지. 그 다음에 릴리즈가 어디 갔어? 릴리즈가 여기 있잖아. 아 여기 있다. 그래서 요만큼이 한 짝으로 돌아간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아. 또
콰이어 뮤텍스 있고 릴리즈 있거든. 또 요만큼이 한짝으로 들어가서 요만큼이 크리티컬 섹션이라는 걸 금방 알아. 그치? 라이트도 마찬가지야. 여기에서부터 어디야? 여기 요만큼이 큰 저 하나의 크리티컬 섹션이고 또 여기에 걸고 여기에 풀지에 요만큼이 또 크리티컬 섹션이야. 그렇게 해서 뮤텍스 문제를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웨이트하고 릴리즈가 있지, 그지? 아니야. 웨이트하고 시그널이 어디 있어? 여기. 얘와 얘 사이에 이렇게 장단이 맞춰서 돌아간다고. 그래서 이 정리를 하면 알고리즘이 얘가 복잡해서 그렇지. 지금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뮤텍스와 싱크 문제는 이 락앤 컨디셔널 비어리블로 하면 더 명확해졌다. 이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야. 그게 이해가 되면 이건 이해된 거야. 응? 다시 얘기죠? 이거랑, 에? 다시 봐. 얘랑, 지금 이 예제랑, 앞에 세마포 나오는 예제랑 비교를 해봐. 어디 갔어? 얘야? 얘였지? 얘였는데, 이게 예제가 간단해서 그렇지. 이거 더 여러분들 눈에 깔끔해 보이니? 어? 이게 깔끔해 배? 뮤텍스 있고 라이트에가 있어서 이게 더 깔끔해 보이면 이걸 좋아하면 이걸로 하면 돼. 근데 그 핵심이 이게 다 PV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게 뮤추얼리 익스클루전 문제를 해결하는 건지 어떤 게 똑같은 PV이기 때문에 어떤 게 싱크를 맞추는 놈인지 잘 모른다 이 얘기야. 그래서 싱크 맞추는 거는 싱크 맞추는 거고 그지? 또 뮤텍스 처리하는 거는 뮤텍스 처리하는 거를 분리한 것이 아까 여기 밑에서 보여줬던 락 앤 컨디셔널 비어리블 그 문제다 이런 얘기요. 그게 이해가 되면 여기서 성공한 거야. 그 이해 안 되면 공부도 해야 돼. 요 콰이어와 그 다음에 릴리즈 그 다음에 웨이트 시그널 이 네 짝이 서로 돌아가는 것이 아 이게 다르구나 이게 이해가 되면 성공한 거라고. 그게 개념적인 얘기고. 응? 다시 돌아가자. 내가 자꾸 왔다 갔다 해서 혼돈스러운가 보다. 그래서 지금 요 저기 우측에 했었지. 이제 여기 이쪽에 자 이게 세마포를 이용을 해서 리드 라이트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이건 뭐 사실은 여러분들 읽어보면 알 일인데 얘가 리더의 역할이고 얘가 라이트의 역할이야. 한 번만 정리해 줄게. 그냥 천천히 해. Needs a mutually exclusive access while manipulating readers variable. 자, 리더란 변수를 상호 배타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그 필요하고 does not need a mutually exclusive access while reading database. 데이터베이스를 읽는 과정, 읽는 동안에는 상호 배타적일 필요가 없다 그러지? 읽는 거는 동시에 멀티플 리더가 가능하니까. 그지? 읽을 때는 아무나 여러 번 동시에 읽어도 된다. If this reader is a first reader. 근데 이 리더가 지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읽는 리더라면 it has to wait if there is an active writer. 내가 리더야. 근데 내가 첫 번째 리더로서 들어갔지만 딱 들어갈 적에 라이트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에? 내가 리더이기 때문에 다른 리더는 있어도 되는데 적어도 라이팅하는 놈이 있으면 그건 이 멀티플 리더 싱글 라이트가 안 되지. 그지? 그래서 라이트가 있으면 안 된다. Which has exclusive access to the database. 라이터가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배타적으로 지금 그 DB를 바꿀 권한을 쥐고 있거든. 그래서 first reader P. 그래서 이 조건이 되면, 그러니까 다른 라이터가 없으면 자기가 이제 P를 건다 이거지. DB를 읽기 위해서. 이해했니? 리더가 왜 라이트가 있으면 안 돼? 내가 읽으려고 하는데 라이트가 지금 값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적어도 여러 명이 동시에 읽어도 되지만 전제 조건이 라이트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지? 누군가 지금 변수 값을 바꾸는 놈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명은 읽어도 된다고. 근데 지금 우리가 컨선하는 게 라이트 하는 놈이 한 놈이 있으면 그거는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막는 이유가 P를 하는 이유가 라이트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P를 하는 거야. If other readers, 다른 리더가 come along while the first one is waiting. 첫 번째 리더가 기다리는 동안에 또 따로 왔어. 딴 놈이 또 들어온다라면 they wait at the P. 그 두 번째 따로 온 그 리더도 계속 기다려야 되지. 그지? 그 얘기야. 그 다음에 if other readers come along while first one is actively reading the database. 두 번째 리더가 이제 그 이전에 들어온 그 리더가 지금 열심히 데이터베이스를 읽고 있는 사이에 두 번째 놈이 리더가 들어왔어. 그러면 무슨 문제? They can also get into the reader in the database. 아무 문제 없이 그냥 DB를 읽으면 된다 이거야.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when the last reader, 마지막 리더가 finish 리드를 다 했으면 if there are waiting writers, 마지막 리더가 그 리더를 거의 다 끝낼 때쯤 눈치를 봤더니 누군가 어느 라이터가 기다리고 있어. 라이팅을 하려고. 그러면 it must wake up. must one wake up. 라이터 중에 한 놈을 웨이크업을 시켜놓고 지가 끝내라 이 얘기야. 이해됐니? 정리하면 내가 퍼스트 리더면은 라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눈치를 보는 거야. 내가 세컨드 리더면 앞에 누군가 리더를 하고 있지. 그러면은 내가 그냥 들어가서 그냥 리더하면 돼. 맞지? 멀티플 리더가 되니까. 그 다음에 내가 마지막 리더면 내가 마지막 리더고 다른 리더가 없어. 그러면은 내가 뭘 해야 될 일이 뭐니? 다른 라이터가 내가 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트를 못 하고 있잖아. 에이? 그건 맞지? 내가 리드하고 있는 사이에 라이트가 작업하면은 값이 바뀌어버리니까 라이트도 리더인 나의 눈치를 본다고. 그래서 내가 변수를 잡고서 리드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라이트를 못하니 라이트가 웨이팅을 하고 슬립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리더로서 들어가서 눈치 보고 내가 마지막으로 리드를 하고 나오기 직전에 내가 리더인데 나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라이트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있으면 그 놈을 다 깨워주고 와라. 끝을 내라 이 얘기야. 시나리오 이해됐지? 그 다음에 라이트 입장에서는 라이트 내가 이제 라이트야. If there is an active writer, 이 얘기는 나 말고 내가 라이터인데 나 말고 다른 액티브 지금 라이트를 하고 있는 라이터가 있으면 그 뜻이다. 그지? This writer has to wait. 이 라이터는 그러니까 나는 기다려야 된다고. 싱글 라이터니까. 맞지? This writer가 나야. 어? The active writer has exclusive access to database. 그지? 그러니까 나도 라이트고 나 말고 다른 라이트가 지금 이미 들어가서 액티브하게 라이팅을 하고 있는 걔가 우선순위를 주고 있으니까. 그지? 걔가 this writer has to, 그러니까 나는 웨이트해야 되고 the active writer가 나 바로 직전에 들어간 라이트는 has exclusive access to the database, 그 DB에 대해서 독점적 권한을 갖는다고. 그 다음에 if there are active readers, 내가 라이트인데 다른 액티브한 리더가 혹시 있으면 나 뭐해? 기다려야 되지? This writer has to wait. 내가 기다려야 된다고. Readers have a priority. 어쨌든 먼저 들어간 리더가 지금 우선순위를 쥐고 있으니까 First reader need a peer write. 그래서 이전에 들어간 이 리더가 라이팅에 대해서 peer 주머니 속에 이미 도구를 쥐고 지가 작업을 중이라고. 그 다음에 the writer only get into write to the database when there are no other active readers or writer. 내가 writer인데 언제 실제 DB를 액티브하게 바꿀 수 있냐, 그 값을 바꿀 수 있냐 하면 다른 writer도 없고 다른 reader도 없을 때 나는 그걸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야. 그지? single writer고 single writer란 거는 나 말고는 아무도 못한다는 뜻이야. 그지? 나 말고는 아무도 있어서도 안 된다는 뜻이야. When the writer finish,
내가 라이터인데 라이팅을 피니시를 하면 it wakes up someone. 내가 라이팅을 마지막 작업을 하고 나올 때 라이트를 했으니까 이제 누군가 기다리고 있으면 그 놈들을 웨이크업 시켜놓고 나오자. Either reader or writer. 내가 깨워줄 대상은 reader이든 writer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기다리는 놈 다 깨워주고 it's up to the CPU scheduler. 다 깨워놓으면 실제로 그 중에 오직 한 놈이 돌겠지. 그 도는 거는 누가 도니? 내가 라이트 입장에서 나는 몰라. CPU 스케줄러가 레디 큐에 나 웨이크업 한다는 거는 전부 다 기다리고 있는 놈을 레디 큐에 집어넣는다는 얘기고 레디 큐를 쭉 서치를 해서 검색을 해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한 놈을 스케줄러가 스케줄을 해서 돌려주는 거지. 그건 내 일이 아니야. 스케줄러 일이다. 그런 뜻이고 If a leader 리더가 get to go next 다음 스텝으로 가는데 then once it goes through the V and start reading the database then all other leaders waiting at the top P get in and read in the database as well. 내가 복잡한 말이 긴데 지금 이 뜻은 이때까지 얘기했던 그거를 조금 전체 정리를 해놨을 뿐이야. 그러니까 다른 리더가 다른 리더들이 이제 끝을 내고 정리하고 나가면서 이놈들이 전부 다 V 세마포를 수행을 해줄 테니 V를 수행을 하면 다른 이제 놈들이 또 주머니 속에 돌을 반납을 하니까 다른 놈들이 또 돌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척척척척 돌아갈 거다 그런 얘기야. 나머지는 뭐 끝에 에볼리스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멀티플 리드, 싱글 라이트의 문제가 핵심을 너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라이트 없는 상태에서 리드는 마구 해도 되고 리드 할 때 라이트가 누군가 있으면은 라이트가 끝날 때까지 리드도 기다려야 되고 그치? 라이트 입장에서는 내가 라이팅 작업을 하겠다는 것은 어떤 리더나 어떤 다른 라이트도 전부 다 스탑 시켜놓고 나 혼자서 라이팅 작업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핵심이야.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됐을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마포로 처리하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야. 응? 이만큼이 리더가 하는 일이고 또 이만큼이 이제 라이터가 하는 일인데 아 여기는 약어가 있어서 내가 해석을 해줄게. 리더 입장에서 그치? Mutual Exclusion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야. 요 한 짝이거든. Mutex가. 그러니까 이게 AW가 Active Writer야. 만일 지금 내가 리더인데 Active Writer가 있고 플러스 Waiting Writer가 있으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쓰고 또 다음 값을 쓰려고 다른 기다리는 스레드가 있으면 플러스가 이게 0보다 많으면 그지? 아 이거 어떡하냐? 예 수업 중이에요. 이거 진동도 어떻게 하냐? 진동도 안 오게 만드는 방법이 있지? 잠시만 이게 방해 금지 모드. 오케이. 자, 이거는 다시 잘 봐. 이게 혼돈스러울 수 있어. 잘 봐. 내가 리더가 들어가서 리더 작업을 하고 싶은데 만일 액티브 라이트가 있고 웨이팅 라이트가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는 값을 읽으러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군가 값을 바꾸고 있는 놈이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은 라이트 하는 값을 인크리먼트 시켜라. 아니면 오케이 투 리드 값을 V를 해라. 그리고 액티브 리드에 자기가 한 사람이 더 추가됐으니까 액티브 리드를 증가시켜라. 이렇게 돼 있어. 응? 근데 요걸 왜 했니? 요거는 이따가 보자. V하고 OK to read. 요거는 이따 보자. 일단, 여기서 하는 일은 내가 리드를 하러 들어갔을 적에
이 내가 리더 액티브 리더에 한 사람 더 증가했어. 그지? 그 다음에 P에 오케이 투 리드 하는 것은 어디서 요게 리드 데이터베이스니까 이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아닌데 얘는 잠깐만 오케이 아 리드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는 리더 오퍼레이션 하는 거는 그냥 읽으면 되지. 아닌데 잠깐만. OK to read. 조금만 더 해보자. 여기서 P OK to read는 내가 읽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읽어요. 읽는데 지금 Active Read가 자기가 읽었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베이스 읽는 작업이 끝이 나서 이제 Active Read의 요 변수 값을 자기가 다 읽었으니까 하나를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Active Read가 0이고 그 다음에 waiting write가 여전히 있다라고 하면 무슨 뜻이니? 더 이상 read 하고 싶은 사람은 없고 write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그 얘를 wake-up 시켜줘야 되지. V 세마포에서 그래서 OK to write를 하는 거라고. 이건 말 되지. 그리고 wake-up 시켜줬으니까 액티브 라이트 숫자를 왜 올려? 잠시만 이게 오케이 투 라이트에서 깨워주는데 전부 다 깨우는데 이게 왜 하나만 인크리먼트 하는 게 내 질문이야. 어쨌든 이게 V를 한 번 수행을 했으니까 주머니 속에 도를 OK to write란 도를 하나를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주머니 속에 도를 하나를 집어넣으니까 액티브 웨이트 값은 하나를 증가하고 기다리고 있던 그 write를 한 놈을 깨워줬으니까 얘는 증가하고 얘가 감소해야 되는 거 맞아. 그지? 그러고 나서 요 변수 처리 부분을 이렇게 뮤텍스로 처리해서 아무도 못하게 자기만 혼자 요 작업을 했다 이거지. 그거까진 됐지. 그지? 근데 잠깐만 아직도 요게 클리어하게 명확히 안 됐다 그지? 놔두고 write 해보자. write도 여기서 뮤텍스에서 v 뮤텍스까지 짝인데 얘가 하는 작업은 요 변수들 처리하는 거야. write 입장에서 자기가 active write가 있고 active read가 있으면 waiting write 자기가 작업을 못하지 그지? 적어도 이게 리더가 있으면 자기가 작업을 못하니까 웨이팅 라이터 값을 하나를 올렸다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야. 만약 이게 아니면 바로 작업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투 라이트에 V를 하고 자기가 작업을 하니까 액티브 라이트 값을 하나를 증가시켰는데 이거는 write를 하겠다는 얘기지. 잠깐만. 이게 왜 P가 아닐까? OK to write니까 자기가 작업을 하겠다는 뜻인데. 아, 이게 혼돈스러워요. 여튼, 가만히 있어봐. 그래서 이렇게 왔어. 그 다음에 뮤텍스를 빠져나와서 P, OK to the right네. 지금 이 right 입장에서는 right 데이터베이스 하는 게 핵심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P를 거는 건 맞는데 P를 걸고 right 작업을 한 다음에
이거는 요거를 해서 V EP의 짝이일 것 같아. Write를 하고 아니야. Okay to write니까. Okay to write가 V 여기 있잖아. 들어와서 잠깐만. Write를 하고 P에서 mutex 처리해서 active write가 자기의 끝이 났으니까 하나를 감소시키고 waiting write가 있으면 V를 해서 이놈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active write 증가시키고 또 waiting write는 감소시키고. 요건 맞아. 요 두 개는 이해했어. 그지? 지금 여기는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 라이터가 데이터베이스를 라이트하기 위해서 오케이 투 라이트를 하면서 자기가 요만큼을 얘에 대해서 작업을 한다고. 근데 지금 이 동기 문제가 어렵구나. 얘가 라이트를 하고 라이트를 하면 남이 못하게 해야 되니까 얘가 자기가 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작업이 끝나면 네가 해라는 뜻으로 얘가 풀어줬어. 그지? 풀어주고 오케이 투 라이트가 어디 있었어? 여기 하나가 있고 P okay to write는 어디 있니? 여기 있지? 얘 역할만 우리가 찾아보자. 자기가 write 아 어디에? 이거? 어디? 이거? 액티브 라이터 또는 액티브 리더가 있을 때 레이팅을 하라는 거니까 저거는 라이터가 프라이어리티가 있습니까? 그게 아닌 경우에는 남들도 쓸 수 있어요. 잠깐만. 이게 왜 이거 어떻게 죽여? 뭐라고? 얘가 라이터야. 액티브 라이트가 있거나 액티브 리더가 있으면은 웨이팅 라이트가 증가하고, 이 애들이 없다는 얘기는 자기만 라이트 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지? 이게 이제 자기가 라이트 할 수 있는 조건이야. 그지? 그러면은 오케이 투 라이트에 왜 V를 하냐고. 잠깐만. 이게, 라이트 프라이어리티 부제목이 붙어 있구나. 잠깐만, 그럼 저 앞에 라이트 리더 프라이어리티가 있었나? 코드가 어디 있어? 어디? 어디 있어? 위. 그거? 예. 아, 다시. 그러면 얘부터. 이거는 세마포잖아. 응? 세마포인데, 내 말은, like and conditional variable로, reader priority가 갖고 있는 코드가 없지. 잠깐만, 이거 다음이. Write priority만 계속 있네. 맞아, 우선. 얘 코드 설명이 얘니까, 우리가 잘 못하고 있으니까 얘부터 한번 해보자. 이게 무엇이 지금 꼬였어? 아까 봤더니 얘가 어렵지 않았는데, 다시 읽어보자. Reader는, if there are active or waiting writers, 잘 봐. active나 waiting writer가 있으면 this read has to wait. 그치? 자기는 기다려야 되고
맞지? 라이트가 있으면은 리더는 무조건 기다리다는 뜻이야. Otherwise, this reader can read. 그지? 라이트가 없으면은 자기는 언제든지 리드 할 수 있다는 뜻이고. When the last reader finishes, 마지막 리더가 끝나면, if there are waiting writers, it must wake one up. 있잖아. 자기가 리더인데, 리더의 마지막 단계에서 누군가 있으면 깨워주겠다는 뜻이야. 그게 이 부분이거든. 이거는 해결했잖아, 아까. 그지? 이거는 문제가 없는데, okay to write가 여기 하나, 지금 문제가 okay to write. 얘가 문제잖아. 얘가 지금 해석이 안 되지. write 입장에서 보자. If there are active readers or writers. 내가 write인데 누군가 active한 reader나 writer가 있으면 이 write 작업 못하니까 this write has to wait. 기다려야 되고. 그치? Otherwise, 아무도 없으면 this write can write. 지가 쓸 수 있고. And has exclusive access to database 됐고, when the writer finishes, writing이 finish 되면, if there are waiting writers, 내가 혼자 write를 했는데, 나 말고 다른 writer가 기다리고 있으면, it must wake one up. 나 말고 다른 누군가를 wake up 해줘야 되고, second choice는, if there are waiting readers, 기다리고 있는 reader가 있으면, it must wake one up. reader도 wake up 해주라. 그 얘기인데, 여기서 내가 라이트 작업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왜 V를 OK to write를 하냐고. OK to write의 P가 어딨냐? 어디? 예. 이거하고 이거하고 짝은 아닐 거 아니야. 하여튼 이게 이 들어가서 OK to write, 나 말고 다른 write 하고 싶은 애를, 내가 write를 하러 들어갔는데 내가 write 할 조건이 됐어. 그럼 지가 write 하면 되지 왜 다른 놈을 또 깨우냐고. write 데이터베이스가 트랜지션이니까 일단 P로 일단 한번 막아주고, 나 아니면 조건 안 되게 해놓고. 이거는 됐다니까? 이게 메인 작업이기 때문에 이걸 하기 전에 OK to write로 막는 건 OK. 근데 얘가 왜 필요하냐니까? 앞에서 막았으니까 누군가 풀어줘야지. 아니, 지금 조건이 내가, 얘, else가 지금 내가 write를 할 수 있는 조건이잖아. 그치? 얘는 기다리는 조건이고 내가 못하는 조건이야. write 작업을 하러 들어갔는데 내가 라이트를 못하고 기다려야 될 입장이고, 얘가 라이트를 할 수 있는 조건이거든. 그냥 라이트 하면 되는데 이게 왜 V를 해줬는 게 내 의문이라고. 예를 들어서 여기 V가 없으면은 그냥, 아 이런가 보다. 자기가 라이트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액티브 라이트를 자기가 하겠다고 하나 증가시켜 놓고, 이상하다 여전히. 그러고 나서 또 피를 한다고. 이상하네. 동기가 잘 안 맞네. 동기가 잘 안 맞아. 예를 해볼까? Write priority 이게 비슷하니까 예를 한번 갖고 해보자. 응? 잠깐만. 얘는 리드라이트 세마포를 이용한 거고, 얘랑 얘 같이 한번 해보자. 이게 뭐 비슷하니까 이걸 얘를 해보자. 리더는 액티브 라이트와 웨이팅 라이트가 누군가 있다는 얘기야. 있으면 자기가 웨이팅 리더니까, 그지? 내가 리더야. 내가 리더인데 누군가 라이트 작업을 하고 있으면 내가 라이터를 못하니까 웨이팅, 자기 스스로 웨이팅 라이터가 되는 거지. 아, sorry. 웨이팅 리더가 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오케이 투 리드를, 지금 리더를 못하니까 리더에 대해서 자기가 P를, 세마포를 걸고
돌이 없으니까 기다리겠지. 그치? 기다리고 있다가 언젠가 누군가 깨워주면 자기가 웨이크업해서 그 다음 수행을 하니까 이게 리더 작업을 하니까 하게 되니까 웨이팅 리더의 값을 감수시켜주는 거거든. 맞지? 그러고 나서 액티브 라이트, 액티브 리드를 인크리먼트 하고 자기가 리더가 되니까 아닌데 멀리서 좀 보자. 무엇이 내가 혼돈이 혼돈스럽다. 웨이트 하고 OK to right 뭐야? 얘기해. 저게 라이트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액티브를 이거 정말 시키는 것 같은데 뭐라고? 웨이트에 OK to right 처음에 액티브 라이트와 웨이트 라이트가 있는 경우에는 웨이트 리드를 증가시키고 누군가 끼워주면 이제 리드 라이트를 반복시킨 다음에 다시 와이머 올라가가지고 이제 액티브 라이트랑 리드 웨이트 라이트가 없으면 이제 그때 리드를 이제 실행시킬까 이 말 같습니다. 맞아. 이 말 맞아. 그러니까 아이고, 이 작업들이 acquire mutex, release mutex가 얘가 하는 일은 지금 이 속에 있는 변수들 말이야. 이게 active write나 active read, waiting write 뭐 이런 게 몇 개냐, 이 숫자 처리하는 건데 다시 잘 보자. 이게 write가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write부터 해보자. 현재 active write가 있고 active read가 누군가 있어. 그러면은 자기가 작업, write가 작업을 못하니까 자기가 waiting write가 돼. 그치? 그래서 waiting write 숫자를 올려놓고 OK to write가 떨어질 때까지 지가 sleep을 하는 거야. 맞지? 예. 그러니까 잠자고 있다고 쳐. 그러면 얘 그리고 얘를 누군가 어디서 깨워? OK to write가 OK to write가 어디 있어? 여기 얘기잖아. 근데 누군가가 다른 놈이 다른 write가 얘는 잠자고 있으니까 다른 write가 이 속에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지금 액티브하게 여기 작업을 하고 있다가 write 데이터베이스가 끝나고 이제 여기 와서 풀어주려는데 자기는 active write가 이니까 현재 감소시키고 웨이팅 라이트가 있으면 여기 한 놈이 잠자고 있다고 그치? 잠자고 있으니까 그 놈을 시그널로 깨워주란 얘기야. 깨워주고 이거는 뭐 다른 리드를 깨워주니까 깨워주고 이게 끝이 나요. 끝이 나면 얘를 깨워주는 놈이 여기 말고 또 있니? 여기도 있지. 얘는 이따가 놔두고 하여튼 얘가 이전에 내가 라이터인데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라이터가 나를 깨워줬어. 깨워주면 여기서 빠져나와서 웨이팅 라이터 하나를 감소시키고 지가 또 들어갈 거 아니야. 맞지?
요거 웨이팅 라이트 값은 빠져나와서 이제 자기가 액티브 라이트가 되니까 액티브 라이트 수를 증가시키고 이 릴리즈는 뭐 됐고 그 다음에 요걸 수행할 거라고. 그러면 해석이 됐다, 그지? 그러니까 제 친구 말이 맞아. 이해됐니? 그러고 나서 이제 리드 입장에서 아까 액티브 오케이 투 라이트 저게 문제였잖아. 여기 있는데 리드 입장에서는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뮤텍스 처리가 됐는데 액티브 자기가 리드인데 내가 리드를 하러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라이트를 하고 있거나 웨이팅 라이트가 하고 있는 애가 있으면 이게 라이트가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비록 웨이팅 라이트가 있더라도 자기는 기다려야 될 입장이야. 그지? 그래서 자기가 웨이팅 리드가 되고 이걸 증가시키고 그래서 OK to read를 해줄 때까지 자기는 기다리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는 뭐 더 안 해도 되고 똑같은 방식으로 누군가가 지금 리드를 하고 있으면 DB를 읽고 나서 이쪽에 이제 뮤텍스 처리하러 들어가는데 액티브 리더가 자기가 끝이 나는 뒷정리를 하고 액티브 리더가 0이거나 그러니까 더 이상 읽는 사람이 없거나 라이팅을 기다리고 있는 애가 있으면 그치? 라이팅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OK to write를 해서 걔를 신호를 줘서 동기를 맞춰서 그 write를 깨워 웨이크업 시켜주겠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이 OK to read는 누가 어디서 깨워주니? 얘네? 이게 그 write가 라이팅을 하고 나서 아까 얘기했듯이 리더는 여러 명이 기다릴 수 있으니까 리더를 기다리는 애들은 동시에 다 깨워주라는 그걸로 인해서 이 브로드캐스트로 해서 다 깨웠다. 다 됐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아까 못했던 거 다시 해보자. 이거였지? 어? 아까 우리 막혔던 게 얘니? 다시 해보자. 잊어버리기 전에 어디였어? 뭐 그러면 되겠는데. 자, 내가 라이트야. 라이트인데 여기서 이만큼 뮤텍스 처리 액티브 라이트가 내가 액티브 라이트인데 이미 이전에 액티브 라이트와 그 다음에 액티브 리드가 있으면 내가 라이트니까 나 혼자 작업을 해야 되니까 누군가 있으면 나는 기다려야 돼. 그래서 웨이팅 라이트가 나니까 올라가고 없으면 자기가 작업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전에 이그점플 이게 P였잖아. 잠깐만. 자기가 작업할 수 있는 조건이 됐어. 그러면 OK to write에 자기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됐는데. 그러니까 신호를 줘서 이제 웨이팅 상태에서 깨워줘야 되니까 왜 이렇게 내가 라이팅 하러 갔는데 왜 자기를 깨우지? 라이트 데이터베이스 영역에서 잠깐 웨이팅 상태에서 이제 깨어나는 아니 이 라이트가 이만큼 수행을 했잖아. 수행을 하면 액티브 라이트 라이트도 없고 액티브 리더도 없으니까 1이 들어온다고. 아무도 없으면 그치? 맞지? 1이 들어와서 자기가 그러니까 라이트를 할 수 있단 말이야. 할 수 있는데 왜 V를 하냐는 게 내 질문이야. 그냥 억지로라도 이해를 이렇게 해보자. 오케이, 내가 라이트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됐는데 나 말고 혹시라도 다른 애가 라이트 하고 싶은 애가 있으면 이게 양보한다고 쳐보자. 응? 내가 지금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누군가 더 있으면 양보를 신호를 주고 V를 하니까 자기는 계속 작업을 할 수 있잖아. P를 하면 왜 슬립을 하는데, 그지? 이거는 그냥 지나간다고. 지나가서 액티브 라이트가 자기가 지금 라이트를 하고 들어왔으니까 자기 도를 이제 플러스 플러스 하는 거 맞지? 그 다음 1이 나왔어. 그러고 나서 이제 OK to write가 실제 자기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P를 수행하는 거야.
그러면은 시나리오는 형성이 될 것 같아. 어. 이해했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데 아까 해석이 얘가 해석이 안 돼서 우리가 헤매고 있었는데 자기가 내가 라이트인데 아무도 라이트 하는 놈이 없어. 리드 하는 놈도 없어. 그치? 아, 다시. 액티브 라이트도 없고 액티브 리더도 없으면 1이 들어오잖아. 1이 들어오면 왜 P를 V를 하냐 하는 게 지금 의문인데 그냥 혹시라도 누군가가 남 있을까봐 뭐 해준다고 억지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네. 오케이 투 라이트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애를 그냥 웨이크업 시켜주고 보너스 하나씩 준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러고 나서 자기가 액티브 라이트가 되고 그냥 이제 오케이 투 라이트 이게 요 놈을 걸기 위한 세마포니까 이렇게 P를 걸고 작업을 하고 이제 이거는 또 풀기 위한 작업이니까 이게 액티브 라이트 끝이 났거든. 그치? 여기서 끝이 나니까 액티브 라이트를 감소시키고 웨이팅 라이트가 혹시 있으면 없어도 풀어줘야 돼. 여기서는 없어도 풀어줬는데 하여튼 있으면 이거 풀어주는 거 맞고 그치? 그 다음에 액티브 라이트를 액티브 라이트를 웨이팅 라이트가 있을 때니까 액티브 라이트를 증가시키고 웨이팅 라이트는 감소시켜야지. 맞지? 근데 없다라면 1이 들어와서 뭐 더 이상 라이트 하고 싶은 애가 없으니까 오케이 투 리드를 풀어주겠다는 얘기네. 여기에 조금 여전히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는 되지만 매끄럽진 않다. 그지? 근데 저희 V에서 그러면 다른 게 깨어나면은 액티브 라이트를 플러스 하는 게 아니라 웨이팅 라이트를 플러스 해야 된다. 아니 다른 거는 시그널로 인해서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이거는 나야 나. 내가 액티브 라이트잖아. 그래서 나로 인해서 증가가 되는 거거든. 그지? 내가 액티브 라이트야. 자, 조금 혼돈스럽긴 한데 정신 차려봐. 짧게 이게 이만큼 정신 차려서 들이다 봐도 이해가 안 갈 만큼 어려운 문제야.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열을 받았어. 열을 받았어. 자. 하여튼, 다시 정리해서 설명해 줄까? 됐니? 문제는 왜? 밑에 이 부분에서 웨이팅 이 부분하고 S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안 맞을 때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다, 그지? S if네. 그럼 뭐냐? If waiting writer가 있으면 깨주러 가고, 그지? Waiting writer가 있으면 그 waiting writer를 깨워주러 들어갈 것이고, else if waiting reader가 있으면 그 놈도 웨이팅 리더를 깨워주러 들어가는 거지. 그럼 문제 없고. 근데 두 조건이야. 그러니까 안 맞으려면 또 뭐가 나 조건 안 맞는 거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뜻이지. 놔두라. 나도 그냥. 자 정리하면 이 액티브 멀티플 리드 싱글 라이트 문제는 자주 발생한다. 이 전산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문제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멀티스레드로 처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멀티스레드로 처리를 하는데 리드하러 들어가는 놈도 있고 리드하러 들어가는 변수 하나에 대해서 말이야. 변수 하나에 대해서 변수 i가 있어. 인티저 i랑 이렇게 글로벌 변수야. 이 글로벌 변수인데 이쪽에서 막 리드하러 들어가는 놈도 있고 라이트하러 들어가는 놈도 여러 개가 있는 경우야. 그래서 이거를 교통정리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니? 자, ROTC 짠다. 응? 최종 교통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니? 이게 긴 얘기야.
어떻게 해야 돼? 리드는 리드는 라이트가 없으면 자기는 여러 명이 동시에 들어가서 리드를 해도 돼. 그지? 라이트가 없으면 무조건 없어야 돼. 그지? 끝이야 그게. 리드가 있어도 괜찮아. 리드 입장에서는. 맞지? 내 동료 리드는 있어도 되고 오직 내가 리드일 때는 라이트만 없으면 그냥 막 리드를 해도 된다고. 자, 끝. 기준점은 라이트 할게요. 위에 else 있잖아요. 어디? 여기? 넷째 줄 있죠? 이거? 있잖아요. else 아니, 오른쪽은요. 이거? 이거? 라이트가 여러 개 있다고 치면은 거의 저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웨이팅 라이터가 여러 개 있다고 치면 S 저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잖아요. 이게 있어야 된다고? 예. 웨이팅 라이터가 여러 개 있어. 아니 아니 아니. 다시. 내가 라이팅을 하러 갔다니까. 라이팅을 하러 들어갔는데 이 조건에 안 맞고 내가 라이트를 바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이 경우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 말은 오직 나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지금. 근데 왜 V를 하냐고. 그 웨이팅 라이트가 여러 개 있어서. 웨이팅 라이트가? 웨이팅 라이트가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있어도 어차피 웨이팅 라이트가 여러 개 있으면 잠깐만 웨이팅 라이트가 여러 개 있으면 저 위에 조건이 안 걸리냐? 액티브 라이트고 액티브 리드가 있을 때니까 웨이팅 라이트가 있으면 내가 들어가서 걔들을 왜 깨워주는데? 나 어차피 밑에서 깨우니까. 잠깐만, 이 아씨가 인터럽트를 걸어서 그런데 다시 정리해. 이거는 이해했지? 이거는 이해했지? 리드 경우는 다 이해했다, 그지? 그러니까 리드는 동시에 리드를 해도 되는데 적어도 라이트가 없는 한 얘들은 그냥 편안하게 리드를 하면 된다. 끝이고 이제 이 라이트는 리드가 없어야 되고, 그지? 또 내 동료 라이트가 없어야 돼. 그래야지 싱글 라이트가 되니까. 맞지? 그래서 이 라이트가 조금 더 복잡한데 대신에 우선순위가 누가 갖고 있냐는 것도 따져야 돼. 라이트가 우선순위가 갖고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리드가 우선순위 갖고 있는 코드도 있지. 뒤에 없나? 없어? 세마포는 너무 간단해서 이게 이거잖아. 세마포는 간단해서 저기 할 게 없어. 응? 이거 해봐. 해보자 그냥 연습 삼아. 자 이게 멀티브리드 싱글라이트의 세마포 저 리드가 우선순위를 갖고 있어. 리드가 우선순위 갖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니? 내가 리드 하고 싶으면 라이터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즉 이 변수 i 값을 읽어내는데 이쪽에 있겠다는 애가 있으면 라이트가 기다린다 뜻이고 즉 라이트가 다시 아무도 리드 안 할 때 비로소 라이트를 할 수 있다는 뜻이야. 맞지? 잘 들어. 리드 프라이오리티라는 의미가 리드가 프라이오리티를 갖는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니? 리드를 하고 싶은 애가 적어도 하나가 있으면 라이트를 안 한다는 뜻이야. 리드가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맞지? 그게 그 케이스라고. 그러니까 얘는 라이트는 아무도 리드가 없을 때 지 혼자 그냥 라이트 할 수 있다는 뜻이야. 우선순위가 낮아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리드가 있는 한 어떤 애도 리드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냥 리드 하는 거야. 그래서 리드가 이제 넘버 오브 리드잖아. 그지? 요 변수기 때문에 요 PV로 막았는데
그냥 리더가 숫자가 몇 명이냐. 들어오는 대로 계속 이 숫자가 증가하겠지. 근데 if 리더가 혼자면 자기가 이제 마지막 리더면 그지? 마지막 리더면 라이트한테 일을 시켜 줘야 되니까 이 P 라이트란 거는 이거는 동기의 문제라고. 뮤추얼 익클루전을 위한 P가 아니란 뜻이야. 맞지? 그리고 그냥 P 해서 자기는 그냥 턴을 넘겨주는 거고 마지막 어쨌든 마지막 그 턴을 넘겨주고 자기는 또 DB를 읽어야지. 읽고서 이제 리더 뒤처리를 하고 나오면 되지. 아 잠깐만 저 뜻인가 보다. 리더인 경우에 이해했니? 또 나 혼자 한다고 그러길라. 다시 잘 봐. 리더가 우선순위를 갖고 있어. 리더가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찝찝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 리더를 쭉 그냥 10명이 들어왔다고 리드를 하러. 그러면은 이게 숫자가 10일 거 아니야. 10인데 그냥 쭉쭉 내려가. 그냥 리드면은 여기 10이 됐고 그냥 가서 10명이 리드하고 그냥 이거 하면은 10개가 그냥 다 털어버리고 끝난다고. 그지? 그리고 마지막에 지가 리드가 0일 때 V-Write를 해서 라이트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해주는 거지. 시그널을 보내서 다 해주라는 얘기야. 그지? 근데 이게 지가 첫 번째 리더야. 맞지? 첫 번째 리더면 읽을 게 없잖아. 맞나? 리더가 읽을 게 없잖아. 잉크리멘트 하고 들어갔으니까. 아,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치? 첫 번째 리드면 읽을 게 없으니까. 아닌데? 뭐라고? 제 첫 번째 리더가 들어갈 경우에 이제 라이터가 못 들어오게 막아준 상태에서 이제 리더를 계속 들어와도 이제 그 다음 리더는 이제 신경 안 쓰고. 아, 뭐라고? 이상해.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 라이터를 막아주면 그 다음 사람은 굳이 라이터를 안 막아줘도 앞에 맞다. 네. 오 천재. 맞아. 이게 리더가 우선순위를 갖고 있어도 라이트는 없어야 되지. 라이트가 라이팅을 하면 중간값이 생기니까 값이 올라가니까. 맞아. 그래서 라이트에 대해서 락을 걸어버려야지 라이트가 못 움직인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지가 들어가서 이제 그냥 마구 읽어내는 거야. 굿.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석해서 또 요 예를 풀어보자. 뭐라고? 아까 얘였지? 얘였잖아. 얘가 지금 라이터가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라이팅을 할 때는 아니야. 얘는 또 V야. V야. 모르겠다. 저거는 여전히 아주 클리어하게 해석이 안 된다. 좀 놔둬봐. 데이터베이스 영역에서는 그게 이제 텍스트가 걸려 있으니까. 응? 데이터베이스에 여기에 뮤텍스가 아니야. 이 뮤텍스는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 혹시 저게 어차피 그 뭐지? 막 걸어준 게 없으니까 그 풀어주나? 막간 걸 풀어주나? 아니면 그냥 자기 거 뭐지? 나 안 걸렸어도 풀어주는 똑같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해준 거 아닐까 싶은데. 뭐라고? 그냥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어차피 얘 예, 말이지? 예. 처음에 나 걸어준 게 없을 그냥 누군가 나 걸어준 걸 푼다는 의미로 이렇게 불을 꺼주는데 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굳이 저 의미를
예, 디폴트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는 락 걸어주는 걸 풀어준다고 이렇게 의미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안전장치로 혹시나 기다리고 있는 애들은 다 풀어주자 그런 의미라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이렇게 참 이상하네. 근데 이게 알고리즘을 그렇게 잘 안 짜잖아, 그치? 하여튼 조금 찝찝한 상태로 있다. 이상한 얘기지만 OS 속에 이해 안 되는 구석이 많아. 이해 안 되는 구석이 많아서 이게 가끔 프리즈 된다 그러지. 화면이 죽고 먹통이 되는 경우도 있지. 만들어서 파는 회사도 그래. 세계에서 제일 큰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래서 발로 차고 두들겨도 안 되지. 나중에 그 문제가 나와. 여전히 OS는 데드락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파워를 껐다 켜야 될 경우도 생기고 그래. 워낙에 복잡해서. 이런 놈들 때문에 복잡한 거야. 이렇게 막아야 될 때 변수가, 이 변수가 수천 개거든. OS 커널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이게 못 푸는 거야. 거기에다가 또 멀티 스레드가 도니까 이게 누가 먼저 돌고 언제 도는지도 몰라요. 영국 애들이 이렇게 하거든. 이게 무슨 뜻인지 봤니 혹시? 욕 아니야. 욕이라고 또 이해할까봐 걱정되는데. 어? 손가락을 이렇게 꼬부린다고. 이게 핑거, 영어로 핑거 크로스라고 그래. 핑거 크로스들어 이러거든. 말로 그냥. 그러면서 그냥 말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이게 운이 좋기를 바란다는 뜻이야. 행운이 좋, 이렇게 어려운 문제 풀 때는 그냥 이러거든. 운 좋게 그냥 좀 풀어보란 뜻이. 오케이. 어디까지 했어? 저거 오른쪽 거? 오른쪽 것도 해보자. 열받았다 우리. 이거는 조금 더 이해를 단순화한 건데 이렇게 이 밑에 변수부터 이해해야 돼. 우선 액세스란 변수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액세스란 변수는 컨베이저 right to access,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넘겨받는 것이고 if i가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는 뜻은 i count a number of active reader. 리더가 하나 이상이라는 뜻이고 if i가 0이라는 뜻은 no one is accessing the data. 리더가 없으니까 아무도 데이터에 대해서 액세스하지 않는다는 뜻이어서 이제 write가 작동할 수 있는 타이밍인 거지. if i가 음수라는 뜻은 there is an active writer. writer가 작동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야. 응? 그래서 i 변수 하나와 그다음에 액세스란 변수 두 개를 갖고서 이거를 처리해보자 이런 뜻이다. 그래서 얘가 멀티플 리더 싱글 라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기는 라이터 얘가 우선순위가 있어요. 보자. 얘부터 보자. 라이터가 acquire mutex 요 release mutex 요 사이에 while i가 0이 아니면 무슨 뜻이야? 일단 리더도 있고 라이터도 있다는 뜻이야. 그지? 이게 양수도 될 수도 있고 음수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wait access G가 누군가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라이트니까 그지? 라이트가 다른 리더도 있고 다른 라이트도 작동하고 있으니까 기다리자 이런 뜻이야. 저 ROTC야 가서 서서 잠 좀 깨라. 됐지?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웨이트를 하고 있고 이제 웨이트에서 웨이크업을 하면 I 값을 뺐지? 자기가 write니까. 리더면 이게 increment 할 텐데 write니까 i 값을 빼고 그 다음에 이제 mutex 빠져나와서 write db를 하는 거지. 자기가 write니까 이거 하러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acquire mutex 이것도 뭐 이거 처리하는 건데 자기가 write를 했으니까 i를 라이트가 끝났어, 그지? 0이 이때 뭐야? 아무것도 없어. 자기가 라이트 끝났으니까 0으로 하고, 다른 모든 액세스를 기다리는 놈한테, 이게
브로드캐스트를 다 해서 자기가 끝났다는 걸 알려주는 거지. 심플해, 그지? 따로니? 시그널을 해서 브로드캐스트에 줄 수 없나요? 아, 브로드캐스트는 시그널을 여러 스레드, 관련된 스레드들한테 다 준다는 뜻이야. 시그널은, 어? 시그널도 똑같은 의미야. 시그널이 한 방에 여러 개 가는 게 브로드캐스트야. IP 멀티캐스트랑 똑같아. 됐지? 옆에 있는 시그널 어디? 아니지. 시그널은 특정한 그 스레드한테만 신호를 하나한테만 주는 거고, 브로드캐스트는 여러 개한테 준다고. 자, 리드 해보자. 이, 여기서 요만큼이다. 그지? 요만큼인데, while i가 0보다 작으면, 즉, 리드 입장에서 누군가 지금 라이트를 하고 있으면 이런 뜻이다. 그러면 액세스를 기다려야 되고 라이트 작업 중이니까 끝나면은 자기가 리드하러 들어왔으니까 리드 값을 올리지. 맞지? 그래서 이제 리드 준비가 됐으니까 리드를 하고 나오면서 리드 작업이 끝났으니까 자기는 작업이 끝났으니까 하나 감소시키고 if i가 0면 무슨 뜻이야? 아무도 없으면 method access 하는 아무도 없는데 access한테 시그널을 주냐? 줄 이유도 없는데. 봐, i가 0이면 no one is accessing the data인데. 어? 저기 라이터에 보면 wait access 라는 데가 있으니까 i가 0이 아닐 때 wait 했지. 그러면 얘가 negative ohms로 갔을 거 아니야. 적어도 0은 아니지. 근데 얘는 0일 때 시그널을 주잖아. 아니, 리더일 때 리더가 10개 들어왔을 때 저기는 아직 i++ 안 했으니까 리더가 9개가 대기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리드가 9개면 i가 9 아니야? i가 0이 아니지? 근데 질문은 왜 i가 0이면 아무것도 없다고 밑에 정의에 노트에 써놓고서 아무도 없는데 왜 또 시그널 주냐고? 아까 저 친구 저기 노란 친구 얘기했듯이 그냥 선불로 그냥 혹시나 걸려있는 놈이 있을까봐 깨워준다는 의미인가? 좀 그렇다 그지? 야, 이게 시험 문제 내려고 했는데. 선생님. 아직 0이 안 되는 리더가 됐어. 어? 아이가 0이 안 되는 그러면 이게 노트가 틀렸다고? 대충 이상한 생각. 대충 이상해. 자, 여기까지다. 시험, 다이빙 플러스포까지가 아니고 여기까지 하자. 그래야지 이게 진도가 깨끗이 끝나.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게 지금 얘기했던 게 OS 중에 제일 복잡한 쪽이야. 나머지는 또 이야기 술술 풀려나간다. 다시 스케줄로 돌아가거든. 스케줄로 돌아가는데 우리 5 스테이트 트랜지션,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 이거 기억나지?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인 우리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나오는데 조금 잊어버렸겠지만 리마인드 하자면 CPU 스케줄러는 디스패처라고 하기도 하고 숏텀 스케줄러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는 일이 뭐니? 이제 레디 큐에 스레드가 여러 개 기다리고 있다는 거 기억나? 성범이 몸이 아프냐? 응? 잠깐 살도 빼고. 응? 너 운동 안 하지? 네? 운동 안 하지? 네. 어떻게 운동해야 돼? 응? 저기 그 얼마 전에 중학교인가 학생들끼리 싸움해서 애가 죽고 한 학교에 둘이 죽고 뭐 이 뉴스 봤지? 참 문제인 게 우리 저 중고등학교에 애들을 공부를 시키느라고 운동을 안 시켜요. 근데 미국에는 학생들이 한국 애들보다 덩치가 한 두 배 크잖아.
걔들이 몸싸움을 하면 얼마나 무섭게 싸우겠어. 그래서 걔들은 체육을 엄청 시켜요. 체육을 엄청 시켜서 애들의 그냥 그 가슴 속의 열정을 다 소진시키게 자꾸 만들어. 반복해서. 그래서 그 미식 축구가 있어야지 미국이 아마 평온할 거야. 미식 축구 없으면 미국이 엉망이 돼. 헬멧 그냥 뒤집어 쓰고 죽기 살구로 뒤집었지. 미식 축구 너 보니? 미식 축구 본 적 있어? 이렇게 헬멧 쓰고 완전히 이 이마탄 기아 쓰고 그냥 들이박는 거 있지. 그 뭘로 여기 머리에 헬멧끼리 그냥 들이박거든. 그 저 디펜스 하는 애들끼리. 이거 목이 막 부러지고 그래. 목 부러지면 이제 전신마비가 오잖아. 근데 그거 위험한 줄 알면서 목을 여기를 들이박거나 이 어깨로 그냥 들이박는데 그 큰 애들이 뭐 이렇게 갈비뼈 이 쇄골 있잖아. 이게 제일 잘 부러지는 여자잖아. 우리 몸 중에. 아니 이건 사실은 안전막이거든. 이거 부러지는 건 다 반사야. 그렇게 운동을 시켜야지 걔들이 싸움을 덜 해. 이 순놈 그 순놈들끼리 싸움하는 거랑 똑같아. 그 양이나 뭐 초식 동물들이 싸우잖아. 운동 많이 하라는 뜻이야 내 말은. 응? 특히 여기 남학생들은 운동 많이 해야 돼. 응?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 자, 이제 저기 아래쪽에 봐. 프리엠티브 스케줄링이 있고 난 프리엠티브 스케줄링 이야기가 나오는데 프리엠티브 스케줄링 기억나? 응? 뭐 하는 거니? 프리엠션이 뭐야? 뭐 하는 거야? 누군가 밥을 먹고 있으면 그 밥 숟가락 뺏는 게 프리엠션이야. 내가 배가 고플 적에 내가 배가 많이 고플 적에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옆에 친구의 숟가락을 뺏어서 내가 밥을 먹겠다는 거야. 그게 프리엠션이거든. 어? 난 프리엠션은 반대 뜻이다.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기존에 밥 먹고 있는 사람이 끝이 나면 숟가락을 저절로 놓으면 내가 밥을 먹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게 프리엠션을 안 하겠다는 뜻이고 우리말로 그게 선점인가 봐. 선점을 안 하겠다는 거가 난 프리엠션이고 프리엠션은 남이 밥을 먹고 있는 걸 내가 뺏어서라도 내가 먹겠다는 뜻이다. 됐지? 그래서 프리엠션이란 단어는 꼭 기억하길 바래. 그 다음에 오른쪽에 process execution behavior라는 게 나오는데 자 프로세스가 이제 동작을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 첫 번째 assumption의 가정에 one process per user 프로세스당 유저당 프로세스를 하나를 할당을 해주자는 뜻이고 둘째 one thread per process 프로세스당 스레드가 하나만 있다고 보자고 가정이야. 그 다음에 프로세스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프로세스와 다른 프로세스 간에는 그 IPC 같은 거 상관관계가 전혀 없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P세마포, V세마포 이런 싱크 관계가 전혀 없다라고 가정을 하자고 and complete for resource 자원의 의존성도 서로 없어 P세마포, V세마포가 서로 걸려있죠 있지 않은 프로세스란 뜻이야 지금 스케줄링을 가르쳐야 되니까 가정을 이렇게 한다는 뜻이야. 어? 그래서 process is run in CPU IO burst cycle. 자, 프로세스는 이전에 얘기했듯이 항상 CPU bound job과 IO bound job을 반복을 해서 돌아간다. 그지? 그래서 CPU와 IO, 그거를 CPU bound job이라고 하기도 하고 CPU burst 혹은 IO burst란 말로 표현하기도 해. 같은 말이야. 어? 그래서 CPU burst와 IO burst가 대충 한 반반 된다고 기억해. 그게 반복돼서 돌아간다. 그래서 compute for a while 한동안 CPU burst가 놀고 또 do some IO 좀 하다가 continue these two repeatedly 또 반복해서 돌아간다고. 그치? CPU 왜 그래? IO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CPU가 그거를 쿠킹을 하지 요리를 한다고 그 다음에 요리를 한 거를 누가 먹지 그것도 IO지 다 먹으면 한 프로세스가 끝이 나요 그럼 또 루프가 돌면서 또 새로운 데이터를 받아서 또 요리해서 또 먹지 그게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현상이야 눈떠
그래서 이 CPU 버스트와 IO 버스트가 반복하기 때문에 스케줄링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 자, 여기서 two types of process가 있는데 CPU 바운드잡이 있고 IO 바운드잡이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해. CPU 바운드잡과 IO 바운드잡이 없으면 스케줄링 할 이유도 없어. 그치? 얼마나 없어? 그냥 타임 퀀텀만 있으면 돼. 전부 다 CPU 버스트만 있으면 그냥 타임 퀀텀만 있으면 되고 스케줄링이 되게 간단해. 근데 IO가 있기 때문에 자기 타임 퀀텀을 줬는데 타임 퀀텀 주자마자 IO 걸려서 그 놈이 슬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스케줄링이 복잡해져. 자, 몇 개만 하고 끝을 내면 되는데 스케줄링을 하는데 First Come First Serve 이게 FCFS 방식이야. 저 군대용으로는 선착순이다. First in, first out이잖아. 먼저 들어, 그지? First come, first serve. 큐로 치면, 큐가 열린 큐 같으면, 이렇게 생겼으면, 이쪽에서 들어오고, 이쪽에서 나가면, 이게 first in, first out이 되기도 하고, 같은 얘기다, 그지? Run until done. 그러니까 이 조합이, 이게 지금 같은 크기일 수도 있고, 요 어떤 조합은 조금 크고, 어떤 조합은 작기도 하고, 어떤 조합은 또 되게 조맣할 수도 있어. 어쨌든, 이 first come, first serve는 조합의 크기에 상관없이 그냥 들어온 대로 다 처리해. 그게 얘의 특징이야. 그래서 팔리시는 분이? 누가 할까? 저 오른쪽 안경 쓴 잘생긴 친구. 너 이거 보이니? 팔리시 니가 좀 읽고 해봐. 아유, 좀 쉬자. 니가 좀 읽고 해석해봐봐. 잠 깼지, 한 방에. 잠이 깼지? 해봐. 야, 우선 목소리가 커야 돼. 덩치가 나보다 두 배는 큰 놈이. 크게 해봐. 응. Choose process야. process를 선택하는데 from ready queue. ready queue에서 in the order of arrival. 도착의 order 순서대로. 큐에 도착 순서대로 프로세스를 선택하는 방법. B, first come, first serve지? 그지? 네. 이 큐에 도착한 순서대로 끄집어내는 거. 어디 갔어? 그 다음. And run that process. 그리고서 그 프로세스를 돌리는데, non-preemptively. preemptive가 아까 밥숟가락 뺏는 거라고 그랬잖아. non-preemptive는 밥숟가락 안 뺏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들어온 순서대로 끝까지 돌리라고. 됐지? only 아주 초창기의 first come first serve 스케줄러는 were overly non-preemptive 대충 non-preemptive 방식이었고 the process did not relinquish the CPU time. CPU time을 지 스스로 내놓지 않았고 till it was finished. 종료될 때까지. Even when it was doing IO. IO를 하더라도 초창기에는 그냥 CPU를 점유하고 IO를 했다고? 뭔 소리야? 아까 소프트웨어가 CPU burst, IO burst 이렇게 반복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CPU burst에 IO를 하는 놈 뒤따라 나오지. 근데 이 first come first serve는 이 조합이 크더라도 얘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끝날 때까지 얘 먼저 수행해 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IO를 할 때도 CPU를 그냥 쥐고서 IO를 하는 거야. 바보 같은 거지. 바보 같은 거야. 어? 초창기에는 옛날엔 그랬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니? 먼저 들어왔다는 이유로 인해서 장남이라고 해서 부모 재산 다 가져가는 거 차남은 불합리해 보이잖아. 그런 거 비슷한 거야. 안 좋은 거야. 예제가 P1, P2, P3가 들어오는데 burst time이
24, 33 이렇게 들어와서 arrival time이 동시에 쫙 들어왔어. 새 쌍둥이야. 새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얘는 덩치가 24, 키가 24cm, 얘는 3cm, 3cm야. 그래서 어쨌든 그냥 동시에 태어나도 우리는 형제를 숫자를 정하잖아. 그래서 어쨌든 P1이 먼저 돌고 P2, P3가 순서로 돌렸을 적에 자 이제 스케줄러를 따질 때 스케줄러의 성능을 따져요. 어떤 스케줄러가 좋다, 어떤 스케줄러 알고리즘이 나쁘다 이거를 가려야 되니 가리는 방법이 얘들이야. Average waiting time이란 거를 따져서 이거를 waiting time 나누기 3은 평균 17초 걸린다는 뜻이야. 그지? 그래서 안 좋다는 얘기야. 오케이? 예, 그럼 P2P3 이렇게 했을 적에 burst time이 그럼 3324 이런 경우도 average waiting time을 따졌더니 이거를 P3부터 돌리고 P2 돌리고 P1을 돌렸더니 이러면 average burst waiting time이 3초밖에 또 안 나오거든. 그지? 그래서 first come serve, first serve인 경우에 이제 들어오는 순서가 평균 average waiting time에 미치는 영향이 무지 크다. 그 얘기야. 하나만 더 하자. 낮춰서 스케줄러 이거 너가 숙제지? 지금 이거 배우는 거 이거 갖고서 저 숙제하면 돼. 이거는 내가 안 해줘도 되고. 이 저 책에 일단 뭐 이거는 보고 잠깐만 first come first serve 말고 하나만 더 하고 끝내야 돼. 자 라운드 로빈 나왔다. 라운드 로빈 내가 다른 거 하나만 라운드 로빈은 봐 이게 P1, P2, P3가 24, 33초 들어왔는데 봐봐 여기에 라운드 로빈은 3초씩 잘랐어. 4초씩 잘랐구나. 4초씩 무조건 잘라서 돌리는 거야. 뱅뱅 돌린다고 순번대로. 그래서 P1은 4초를 돌리고 그 다음에 이게 혼자서 너무 CPU를 많이 쥐고 도니까 그 다음에 P2를 돌리는데 P2는 3짜리밖에 안 돼서 원래 8만큼 할당받았지만 자기 스스로 못 쓰는 거야. 1초를 미리 끝냈고 P3도 3초짜리밖에 안 돼서 미리 끝냈거든. 그 다음에 P1 혼자 남아서 요놈을 4초씩 계속 잘라서 끝까지 돌렸어. 이렇게 했을 적에 average waiting time은 4 더하기 7 더하기 10 맞지? 얘 P1, P2, P3니까 이렇게 하면 맞잖아. 근데 아직도 P1은 덜 돌았기 때문에 요 시간은 고려를 해줘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4초, 7초 얘가 10에서 처음에 요만큼 돌았던 걸 빼놔봐. 그렇게 해서 5.65초가 라운드 로빈인 알고리즘을 썼더니 라운드 로빈 알고리즘을 썼더니 에버리지 웨딩 타임이 5.66초가 걸렸다. 그런 뜻이야. 지금 뭐 하고 있어 우리? 잠자고 있어? 우리 뭐 하고 있니? 자, 프로세스 처음에 포크하면 여기 나오지? new 해서 웨이팅이다, 그지? 웨이팅이고 스케줄러 제일 중요한 게 러닝이잖아.